길을 걷다가 긴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이 벌레를 보게 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. 산림해충으로 분류된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인데요. 가로수나 조경수 잎을 남김없이 갉아먹을 뿐 아니라 신체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정희진 기자입니다. 푸른 잎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. 하얀 털이 빽빽하게 난 벌레들이 나뭇잎을 있는 대로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. 산책로 곳곳에도 애벌레들이 눈에 띕니다. 외래종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유충입니다. 지금 흰불나방 때문에 나무들이 피해가 좀 많이 소송되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은 나무를 죽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흰불나방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600에서 700개. 애벌레들이 나무 한 그루를 먹어 치우는 데는 2, 3일이면 충분합니다. 더 큰 문제는 도심 가로수나 조경수뿐 아니라 인근 밭이나 과수농가로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 여수, 광양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곤 광주, 전남 전 지역에서 흰불나방 애벌레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신체에 닿으면 피부병이나 각막염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특별히 전염성 있는 어떤 그런 해충은 아니지만 또 그 어떤 면역이 떨어진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은 만졌을 때 피부병이라든지 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미국 흰불나방은 1960년대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. 방재당국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태하는 9월 하순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